앞서 보셨듯이 부산 경남을 긴장시켰던 메르스는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체장들은 지난 보름여간 메르스에 대해 크게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부산에 두 번에 걸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서병수 시장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을 체크한 뒤 연일 대시민 담화문을 내보내며 협조를 당부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상황과 경로, 동선 등을 충분히 참고 또 숙지하셔서 적극적인 확인과 신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후 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응은 조용했습니다. 지난 11일 창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자 홍 지사는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메르스 확산 속도보다 불안과 공포의 확산이 더욱 빠르다는 점이고. 이후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과 시장 등을 찾는 민생 행보는 행정부지사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행사에는 잘 나서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었던 울산의 김기현 시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출국을 강행하면서도 상황이 나빠지면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산과 경남, 울산 각 단체장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각기 뚜렷이 다른 행보를 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광역시 성격을 내건 안상수 창원시장은 가장 많은 나이에도 메르스 확진부터 지금까지 가장 바쁜 현장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NN 진주훈입니다.